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뱀픽 단계 챔피언 선택장 부분에 있어서 대한 강의이고요. 일단 뱀픽 단계로 가기에 앞서서 듀오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더 이상 듀오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도 무조건 듀오가 걸린다는 시스템은 없다고 해요. 듀오를 하면은 점수 1점 더 주는 버그 같은 것도 없어진 듯 하고요. 아무튼 걱정 없이 이제 듀오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서로 싸우지 않고 잘해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아주 개인적인 건데 저는 큐 돌릴 때 2분 30초가 넘게도 안 잡히면은 저는 취소하고 다시 잡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파인딩 매치 그리고 이제 예상 시간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저는 이거 딱히 신경 안 쓰고 보통 이제 여기 시간 그냥 2분 30초로 넘게 해도 안 잡히면은 저는 취소하는 편이에요. 뭐 오래 기다리면 3분? 그 정도? 이제 오로필 걸릴 거 방지하는 건데 아군이 이제 오로필 걸릴 거 방지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걸릴 수도 있고 아군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게 제 순수 뇌피셜이라 가지고 어떻게 저도 잘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냥 뭔가 오랫동안 큐 잡는 게 지속되면은 오로필 걸릴 그 확률이 높은 것 같아서 안전하게 해요. 뭐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이미 습관이 되었고 이게 어차피 큐 잡는 동안 다른 거 하면 돼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뭐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거나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큐 취소 안 하고 계속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가지고 계신 분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챔피언 픽창입니다. 저는 가장 먼저 제 메인 챔피언인 룰루를 띄워놓고 시작해요. 팀원이 모르고 제 팬, 아니, 팀원이 모르고 제 챔피언 밴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팀원에게 나는 어떤 챔피언을 할 거다라고 정보를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룰루를 검색해서 이렇게 띄워놓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채팅창에 있는 애들 이름을 전부 복사해서 op.gg 멀티서치에 붙여넣어요, 저는. 그래서 팀원들이 어떤 챔피언을 할지, 어떤 챔피언이 강한지 알수 있으니까요. 이제 전적 검색을 하고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아군이 그 정해진 역할군 플레이를 할수 있는다는 건데요. 그 다음은 그 챔피언을 하는지 숙련도 여부예요.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고요. 이제 이렇게 join the lobby 이렇게 어디에 했다고 뜨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뜨거든요. 사실 저도 어디까지 했지? 뭐 그다음 챔피언 한지 생년월일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고요. 그리고 어느 한 챔피언을 꽤 플레이했는데 승률이 낮다. 그러면은 닷지를 고려해요. 사실 저 자신도 언제 닷지를 해야 될지 잘 몰라서 확실할 때만 닷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탑 라이너가 승률 예를 들어서 우리 탑 라이너가 승률 30% 38%인 이렐리아를 들고 선픽을 박았다? 닷지하세요. 아니면은 정중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님, 혹시 죄송한데, 님이 이거 선픽하신 이렐리아 승률이 38%인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막 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당신에게, 쌍욕을 받거나 기분 나쁘게 말하면 리포트하시고 다치하시면 됩니다. 저는 정중하게 물어본 거잖아요. 아, 물론 저 같으면 안무 픽하고 정화 유치하던 후 게임 시작 카운트다운 1초에서 0초 넘어가려는 사이에 다치합니다. 사실 말이 아무무 정화 유치화이지, 내가 닷지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잖아요, 이게. 내가 닷지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안 돼요. 난 2판 쳐도 괜찮다. 졸리면 니들이 닷지하라. 약간 이렇게 어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요. 그러고 마지막에 닷지는 하셔야겠죠? 아무도 안할 수도 있으니까. 특히 여기 제가 북미 서브 하면서 많이 느낀 게 애들이 닷지를 안 해요. 오로필이 걸리든 뭐든 그냥 하더라고요. 잘 닷지 안 하는 것 같아서.
뭐 그런 게 귀찮거나 마음에 걸리시면은 그냥 자제하시고요.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룰루라든가 다른 애들은 승률이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이런 애가 막 유미, 벨코제 같은 거막 이런 거 승률 40% 미만인 것들 챔피언 픽했다 그러면은 이제 다치를 고려해 보셔야 되는 거죠. 다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조합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팀이 올 AD인데 상대방에 탱커가 있고 잡기 힘들 것 같다고 하면은 다치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하루에 최소 한 번은 다치를 이용해서 질판을 면하라고 말하고 싶네요. 정말로 챔피언 픽창에서부터 게임이 졌다고 느끼시면은 급하는 과감하게 다치하세요. 진짜 이미 다치를 해가지고 3점 깎이고 그 다음에 10점 깎이잖아요. 설령 10점이 깎인다고 해도요. 마지막으로 제 경험상 챔피언 픽창에서부터 말이 많으면은 급하는 힘들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선픽이 걸렸을 때 아군이 원하는 챔피언을 먼저 픽해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오면은 베스트인데 보통은 자신의 픽을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OP 챔피언이라서 뺏기기 싫은 경우를 제외하면은 그럴 땐 그냥 카운터 챔피언 하나 밴하시고 자신 있는 챔피언을 픽하세요. 가능하다면 포지션을 숨기시고요. 제가 뭐 서폿이니까 서폿을 예를 들자면은 탑 챔피언 밴하고 탑 챔피언을 띄워두다가 마오카이를 픽하는 거예요. 이제 탑인 척 하는 거죠. 상대방은 탑인 줄알 테고. 이제 진짜 무엇보다 본인이 자신 있어 하는 챔피언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느 정도 플레이한 챔피언의 승률이 낮다면 과감히 손절하세요. 본인이 잘못했든 잘했든 그 챔피언은 그냥 저주받은 겁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긴 한데 그 챔피언 원챔 유저가 아니라면 굳이 팀원들한테 밉보일 이유는 없겠죠. 저는 챔피언 픽창에서 아군 전적 검색이 가능하고 다치도 가능한 곳이 사기인 것 같아요. 물론 잘 활용하기가 어렵지만은 전적 계속 검색해가지고 조합을 보는 연습을 하셔서 본인만의 감을 익히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인의 티어가 좀 낮다면 조합을 보기보단 아군들이 픽한 챔피언들의 승률도 판수와 승률을 봐주세요. 뭐 여기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자면은 저는 말자가 승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말자를 픽했죠. 제가 미드에 오로필이 걸렸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됐어요. 그리고 또 아군들한테도 양해를 구한 상태였고요.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미드를 걸리면은 제가 거의 말자 아니면 벨코즈 원 툴인데 이번에 승률이 좀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못한 것도 있고 뭐한 것도 많은데 보통 뭐 핑계를 대고 싶지 않지만 팀이 좀 많이 터졌어요. 아무튼 계속 저도 최대한 픽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진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저도 이제 그냥 미드 걸리면 다치해야겠죠. 근데 조합상 진짜 보면은 괜찮은 것들이 있거든요. 팀원들도 뭐 딱히 신경 안 쓴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건 몸에 해로운 음식을 안 먹는 거라고요. 그런 것처럼 본인에게 해로운 챔피언, 즉충 챔피언과 승률이 낮은 챔피언을 거르는 게 티어 올리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다시 말씀드리면 약간 내로남불 같아가지고 이제 이런 챔피언들 잘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참 이게 근데 어렵네요.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은 드리는데 이제 막 유미를 할 때라든가 그럴 때가 있어가지고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어렵습니다. 뭐 계속 얘기를 하자면은 나 대신 아군들 다치 유도하는 방법들도 있지만 그건 좀 악질이니까 여기서 방법을 알려드리지는 않을 거고 저도 이제 사용을 안 하고 차라리 아군한테 부탁을 하시거나 제가 다치할 테니까 타릭이나 마스터 E 그런 거 픽해 주시겠어요? 라고 요청을 하신 뒤 마이 타릭을 하는 척 해서 상대방이 다치를 유도하게끔 그러니까 다치하게끔 유도를 하는 건데요. 이런 걸 응용해서 상대가 무서워할 만한 OP 조합을 만든다던가요. 이제 대신 다치하기 버튼에 손이 이렇게 미리 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다치하기. 상대가 안 하면은 제가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딩창에서 상대방하고 아군 스펠, 룬, 체크 꼭 해주세요. 막 담배 피러 가지 마시고 이때부터 게임 시작입니다. 제발. 네, 일단 오늘은 이제 여기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지적 등등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